강원도 동해시 두타산 아득하고 적막한 저승세계 수많은 영가들이 길을 잃고 배회한다. 이곳에 자리한 삼화사에서는 1년에 한 번 고혼을 위로하는 성대한 불교 의례가 열린다. 부처님의 세계부터 하늘 위, 땅 아래, 인간, 영혼, 미물까지 평등하게 누리는 축제. 삼화사는 600여 년 전부터 이 수륙제를 설행해왔다. 수륙 무차 평등 뭐 법석 천지 명양 수륙 법석 뭐 명칭은 다른데 그 의미는 뭐냐면 모두 다 천지 하면은 뭐 모두 다 아우르는 거 아니? 무차 너나 나다 이게 뭐 가림 없이 다 평등하게 모일 수 있는 장이다. 죽은 이의 넋을 극락으로 인도하는 일로왕 보살번을 앞세우고 꽃비를 맞으며 삼화사 수륙제 도량으로 들어간다. 수륙제의 본 의례가 시작됐다. 수륙제는 음악, 무용, 미술이 어우러진 불교 예술의 총합이라 할 수 있다. 저승세계 사자를 청해 공양을 올리고 이곳 삼화사에 수륙제 도량이 열렸음을 명부 성중에게 알려줄 것을 부탁드린다. 불보살의 강림을 찬탄하는 관역으로 청정함을 드러낸다. 이에 더해 삼화사 수륙제에서는 지극한 정성으로 차를 공양한다. 정법의 구현자 108 헌달에다 세존께 귀의합니다. 아지신 걸 정지신 걸 정의로 내준 일심봉천 삼장 보살에게 가엾은 영가를 위한 축원을 청한다. 천장 보살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지은 악업을 참회하고 서원을 바라며 일곱 여래의 명호를 찬탄한다. 하단은 수륙제의 궁극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유주무주 고혼과 중생이 위로와 대접을 받는 자리다. 이제 상단의 불보살, 중단의 신중, 하단의 고혼과 영가를 모두 보내드린다. 불! 불! 법! 법! 승! 보전진은 항상한다. 불교의 세계관, 불교의 예술성, 불교의 정신과 신앙이 집대성된 국가 무형문화재 삼화사 수륙제다.